이번 영상에서는 문장 속에서의 wants to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발음하는 방법 같이 배우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wants의 미국식 발음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와아 어 소리가 더 나는 wants 그리고 어 소리가 더 나는 wants 두 가지가 있습니다. wants wants 네두 발음 다 맞고요. 끝소리에 ts 가 들어있는데요. 이 ts는요 t, 혀 위치, 윗니 안쪽에 몸이 안 나는 치경 위치입니다. 공기를 딱 막아요. 으, 하고 막았다가 이어서 공기 내보내면서 스라고 발음을 하면요. 으, 스 으, 스 예, 으, 스가 아닌 으, 스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납니다. 그래서 이 ts를 치처럼 발음하는 거예요. wants 또는 wants. 이렇게 발음합니다. to라는 발음은요. 투 네으 uh, 소리 들어간 투와 약하게 자자예투 yeah, 하고 여기 보시면 이 소문자 거꾸로 해요 약하게 짧게 입술만 살짝 떼셔서 uh, uh, 하는 소리입니다 대화 속에서는 강조할 때는 투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발음을 해주시면요 대화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짧은 투 또는 약하게 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두 단어 발음 각각 해보면요 w a n t to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매끄럽게 이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Once, t o 이렇게 혀 끝이 치경을 두번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발음을 해야 하는데 불편하죠. 두번대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once의 s 할때 살짝 혀 가운데로요 공기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남습니다. 남겨진 상태에서 once. 원스트 원스 o 이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요 치 소리가 요 약간 쌍시옷에 당하는 스처럼도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는 소리 기준은요 치라고 발음은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원스트 원스 o 공기를 완전히 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짝 공기가 새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신 상태에서 발음을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표기로 발음 정리해 드릴게요. wants가 익숙하니까요. 원으로 하겠습니다. wants to. 이렇게 그대로 발음 기호 발음이고요. 첫 번째는요. 약하게 wants. wants 하는 스 소리 나는 발음입니다. wants to. 마지막은 약하게요. wants to. wants to.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속에서도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그가 나와 결혼하길 원해라는 문장입니다. He wants to marry me. 네, 그대로 발음 다 합니다. He wants to marry me. He wants to marry me. 다음은요, once. 예, 공기 살짝 세어나가게요. 스 소리 들어갑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He wants to marry me. He wants to marry me. 네, 다음은요, monster, monster. 약하게 발음합니다. He wants to marry me. He wants to marry me. 네, 더 빨리 약하게 발음을 하면요, 이 ᄃ 하는 소리가요, he wants to marry me. 이제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He wants to marry me, he wants to marry me.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문장은요,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다 라는 문장이에요. Nobody wants to be poor. 천천히 두번 해볼게요. Nobody wants to be poor. Nobody wants to be poor. 네, 조금 약하게 합니다. Nobody wants to be poor. Nobody wants to be poor. 네, 더 약하게 하면 Nobody wants to be poor. Nobody wants to be poor. 네,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Once to의 원어민 발음 듣기 영상은요.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요. 참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연습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 만큼 영어 할수 있을 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